그다음에 그 여러분 그죠? 175페이지 6번. 175페이지에 문제 6번. 이건 뭐 그죠? 취득시효 문제다, 그지? A는 주어. B는 B와 X 토지를 매수하여 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자, A는 그럼 92년부터 2014년 하니까 20년은 언제고? 2012년이지. 그럼 이미 몇년 지났다? 20년. 그래서 자, A는 어디 동그라미 하면 좋겠노? A는 어디 동그라미 한번 해봐라. A는 매수하여 또 점유. 그래서 여러분 매수하여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지만 채권적은 소멸시효 10년인데 이건 지금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매매한 걸 가지고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 무슨 시효 완성을 가지고도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도 주장할 수 있다. 두개 그지? 자, 그래서 A는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2002년 10년 됐을 때 시효로 소멸한다고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10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장 이게 중개사 이런 스타일로 냅니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OX, X, U. 여러분, 점유하고 있으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럼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로 추정. A가 자주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 못해도, 증명 못해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C가, 자, 그러면 A는 아까 취득시효는 몇 년이다? 2012년이죠? 그러면 C가 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건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러면, 자, 해도, 그럼 또 이중매매고, 자,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12년은, 완성은 몇 년? 12년이지. 완성 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자, A는 뭐, 완성되고 난 뒤에 새로운 소유자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 전에? 완성. 몇년 완성 전에? 20년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갑니다. A가 2013년 3월 3일. 자, 완성은 언제고? 12년이지. 완성되고 난 뒤에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자, 점유자가 이전했습니다. 누구에게? D에게. 완성하고 난 뒤에 D는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맞다. 해설해라.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가 여전히 해가지고, 20년 넘었다. 몇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취득시효했다는 걸 주장하는데 효과는 직접 안 되고, 아까 A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래서 D는 직접 없다. 맞다. A를 뭐하여? 대위하여. B에게. 그 다음 5번. E가 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해도, 여러분, 가등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효력은 없다. A는 더 이상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가등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번. 갑은 20년간 소유사로 변경해 왔다. 갑은 그러나 갑이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그 소유자 을이 그 정을 알고 있는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타당한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갑은 20년 했다. 그럼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원소유자 누가 을이 누구에게 알고 있는 병. 자, 완성 이후에 이전받아. 자, 중요한 거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자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병은 일단 유효하게 취득하고, 그럼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이 뭐라야? 악이라. 이건 지금 병이 악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갑이 그럼 을에게 책임을 묻는데, 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이 뭐 하면서? 알면서 처분해야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그러면 을은, 아, 갑은 을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타당한 것인데, 그럼 다, 네 개는 틀렸다는 말이죠. 그죠? 갑이 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른 이전 등기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등기가 돼야 되죠. 어쨌든. 갑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등기. 갑은 이미 쇼로에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직접 반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은 병에게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을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갑은 병에게 어떤 권리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을은, 원소이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자로서, 자, 어쨌든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은 등기해 줘야 할 뭐 의무가 있지만 이제 무슨 불능이다? 이행불능인데 어떤 선이면은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인데 을은 의무가 있는 자로서 목적분을 병에게 매도하는 것은 배명이로서 무효다. 배명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중요하노? 을이 모르고 있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했다 불법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래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5번 병이 악의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병이 적극과 다음 통정하면 무효. 그 외에는 그대로 뭐다? 유효. 병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7번은 제목 붙이면 뭐 후에? 완성 후에 바뀐 경우.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완성 후에 바뀐 거 잘 나온다. 7번, 8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된 A보다는 20년간 취득시효 완성. 그런데 그 후 을로부터 갑에게 을로부터 갑에게 취득시효는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누구에게 넘어갔다? 병에게. 위에 그 7번, 8번 같은 내용이죠. 뭐 후에? 완성 후에 바뀌었다. 누구에게? 병에게. 옳은 것. 자, 그럼 완성 후에 바뀌어도 갑은 종전의 소유자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그렇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실한다. OX, X. 그 다음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이 회복되면 갑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갑은 완성 후에 이전받은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은 변동시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이라죠.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고출치고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다시 20년 된 경우는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5번 갑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 알려야 을은 악의로 본다고. 갑이 누구에게 알려야? 원소이자 누구고? 을에게 알렸다. 그러면 을은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나 안 가면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무슨 청구권? 대상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갑이 병에게 을의 병에 대한 대상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야? 알렸어야. 뭐야? 알렸다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누구 을의 병에 대한 뭐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했어야? 알렸어야. 그러면 어리 알렸어야 이 말은 어리 뭐라야? 악이라야.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아직까지 을이 병에게 아직까지 권리 행사하는 게 남아있다면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뭐 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뭐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 거의 같은 거고 그 다음 10번 몇 번? 10번 여러분 갑이 엑스토제 을이 취득쇼 요 거꾸로 갑 거를 아까 앞에 거는 누가 취득쇼 했습니까? 우리 두 개 푸는 거? 갑이 그럼 여기는 누가? 을이 완성하였으나 항상 곧 조심해야 된다 주어 누가 완성했다? 을이 완성하여 등기하지 않고 있다 옳지 않은 거 자, 다 가겠습니다. 자, 을이 완성했는데 갑이 병에게 엑스토제를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에 대한 효력을 병에게는 주장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위 1에서 병이 갑의 배맹에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하면 갑과 병의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해서 이런 경우는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해가지고 갑 앞으로 돌리고 난 뒤에 어른 갑에게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어리 점유를 상실. 자, 여러분 20년 땡 되고 나서 점유 상실해도 등기청권 살아있습니다. 몇 년까지? 10년. 자, 어리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몇 년? 20년 완성하고 난 뒤에 점유 상실했다. 아직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 10년. 그래서 어리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기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몇 년까지? 10년. 그래서 틀린 건 3번. 어리 엑스토엔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에게 자 어리 주장했는데 갑이 알면서 병에게 일단 병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맞습니까? 예. 5번 엑스토지가 수용됐는데 자, 요 5번 짱 중요. 자, 수용됐는데 그 전에 어리 갑에게 대해서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됐습니까? 자, 등기청구 후 수용. 다시 뭐? 등기청구 후 수용. 다시 뭐? 등기청구 후 수용. 돼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청구 후 수용. 다른 말 거꾸로. 다른 말로. 등기청구 후 수용. 해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다르게 고쳐봐라 빨리.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같은 말이지. 등기 청구 후 수용이나 후 수용된 경우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보상금 자기한테 달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등기 청구 후 수용 다른 말로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이런 거 잘해야 되네요. 국어. 그래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11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 여기 갑건데 을이 완성했습니다. 몇 년? 20년. 근데 지금 현재 완성 당시의 명의가 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인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무슨 당시? 당시의 등기 명인 요거 등기부에 이름 되어 있는 거 등기 명인인데 이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등기가 무효라면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진정한 등기 명인 어른 누구에게? 갑에게. 그래서 어른 갑을 마여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난 뒤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완성 당시의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했는데 그게 지금 11번에 3번. 쇼취득자가 쇼취득자는 점유자입니다.
효취득 당시에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자, 이 사람은 무슨 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한다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는다. 자, 완성 당시 명의가 등기가 무효라면 그 사람에게 포기 의사표시 했다더라도, 뭐 했다더라도? 포기 의사표시 했다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포기 의사표시 해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진정 등기 명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자, 3번도 짱 중요. 존치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완성 당시 등기 명의가 무효라면 그 사람에게 포기 의사표시해도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여러분, 아까 완성 후 명의인이 바뀌었다. 완성 후 명의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명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죠. 맞죠? 자, 4번 끊습니다. 뭐 후에? 완성 후에. 뭐 후에? 완성 후에. 근데 소유자가 파산 선고 받아버렸다. 무슨 선고?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무슨 관제인? 파산 관제인은 새로운 소유자로 본다. 파산 선고 받은 때 무슨 관제인? 파산 관제인은 뭐로 본다? 소유자로 본다. 그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짱 중요. 3, 4.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몇 번? 12번. 179페이지 12번. 자, 12번 가는데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무슨고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자, 완성했는데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했다.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어디에다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그것 때문에 틀렸다. 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원소유자와 진정한 계약이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원소유자와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쓸 수 없고 무슨 행위? 불법 행위 하는 거.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잘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취득시에서는 간단하죠. 아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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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땡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완성 이후에 명인이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의가 선임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 그게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다음 또 땡 지나고 나서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그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할 때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저 그 완성 당시의 명의가 무효라면 그 사람은 상대방도 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포기 의사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땡 완성되고 나서 아까 저 뭐 소유자가 파산 선고 받았다. 해가 무슨 관제인은? 반은 새로운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한다고. 그런 거 기억하고, 이제 아까 그거 하고, 됐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취득시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은, 그럼 20년 하는데 그걸 기산점이란다, 이게? 무슨 점? 취득시효 기산점. 요거 취득시효 기산점은, 여러분 또 여기서는 요거,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주장과 무엇이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요거 직권주의.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요거처럼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하는 거 제척 기간. 무슨 기간? 제척 기간. 그 취득시효 기간. 그러니까 취소권 기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거. 그거 하고 요거 하고 잘 내고 제척기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간 중에 뭐 명의인의 변경이 없다.
등기명의인의 뭐 변경이 없다. 변경이 없거나 명인이 뭐 하거나 동일하거나 됐습니까? 명인이 변경이 없다. 명인이 뭐 하거나 동일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안 가면 점유자가 몇 사람? 점유자가 동일 또는 뭐 변경이 없는 경우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까 저 기산점을 무슨 점을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기산점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냥 그 보통 때는 그냥 원칙적으로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선택 못하는 거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기산점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14번 몇 번? 14번 점유 지도현에서 오른 거다 1번 등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 명의 신탁된 경우 됐습니까? 예. 점유자는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에게 그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저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럼 여기 핵심 단어 무슨 신탁? 명의 신탁 하면 무효. 무효. 명의 신탁 하면 뭐? 무효. 됐습니까? 예.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명의 신탁 나오면 피곤하거든. 만약 이게 명의 신탁이 뭐 하다면 유효하다면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하면은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맞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이 무슨 신탁 나오면은 유효 무효. 무효 하니까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피곤하지 이게 상황 판단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저도 어떤 데 나오면 이게 힘들다고. 그냥 주고 선생님 맞추세요 그러면 이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하지 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는 무슨 신탁이 핵심이다? 명신탁 나오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효 무효 무효 하니까 점유자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제3자에게 그 제3자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취득시효 기간 계산에서 시효하는 동안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 고출 친다. 뭐가 없다? 변경이 없다. 무슨 옥계? 자유롭게. 그렇지.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을 보아 경과된 사실로 확정되면 된다. 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뭘 주고 있냐면 뭐 소유자의 뭐 변경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 준다. 변경이 없거나 동일하거나 안감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뭐 이런 말 쓴다고.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들었다. 뭐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말 들어가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이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에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자 완성됐는데 미등기다. 그러면 자 종전의 소유자가 보존등기했다. 새로운 소유자가 바뀐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지? 되겠습니까? 다시 갑의 토지인데 미등기다. 누가? 을이 완성했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완성 이후에 갑이 다시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해도 소유자가 바뀐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등기됐다 하더라도 바뀐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여전히 뭐 있다. 그 다음에 4번 잘 넣어줘. 국유재산이 일반재산 당시에 취득시효 완성되었는데 끊고 그 후에 아직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렸다면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점유자가 완성 경과 후 끊고 소유자와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했다. 아까 시효 이걸 포기로 보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다.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15번 건너뜁니다.
자, 16번. 16번 중요합니다. 16번. 1번 털렸습니다. 1번 털렸습니다. 와 털렸노? 점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관실은 뭐 점유가 선이 무관실이 된다고. 등기가 선이 무관실이 아니라 뭐가 선이 무관실? 점유가 선이 무관실.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관실로 하면 무조건 뭐 점유가. 근데 등기가 선이 무관실이 된다. OX, X 짱 중요. 짱짱이다고. 그 다음에 17번 보합에 관해서 옳은 것. 그럼 지상권자가 주어.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여전히 누구다? 지상권자다. 오, 맞죠? 예. 배추. 배추 농작물입니다. 누구? 경작자. 오, 기억. 오, 니은. 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자, 권한 없이 동의 없이 나무 심었다. 누구? 토지 소유자. 기억년 찍었.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근데 독립성이 없으니까 누구? 임대인. 그래서 맞는 것 기억년 찍었. 요렇게 16, 17 요런 것 시험 문제 잘 낸다. 중개사.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 19번에 4번 19번 1번부터 한번 보면 19번에 1번 아까 건물은 토지의 부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슨 또 별도 농작물은 주어 무조건 누구?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누구? 경작자. 무슨 방법 안 갖춰도?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농작물을 경작자가 취득하는데 경작자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부합물은 평가되지 않아도 누가? 경락인. 매수인이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부합물은. 자, 4번.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임차인의 승낙 받고 나무 심었다 임대인에게 대항 못한다 임차인 보고 쓰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이 빌려주라고 한 게 아니라고 누가 쓰라고 임차인 근데 누구의 승낙을 받고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나무 심었다 누가 나중에 무슨 대인이 야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그래서 나무 소유자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임차인 승낙 받은 걸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치 보는 거야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서 나무 소유권을 가지고 뭐 주장할 수 없다 그거 그럼 누가 심은 게 아니고 임차인이 심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심었다 누구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게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임대인, 토지 소유자. 꼭 기억한다. 3번 짱짱짱. 그럼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4번은 잘 모르겠고 5번은 한번 보는데 매수인이 제3자와 도합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다. 원래 자 시멘트인데 동산인데 누구한테 팔고 매수인한테 팔고 소유권은 아직 돈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구 매도인 근데 그 매수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누가 가지는데 매도인이 가지는데 그 매수인이 그걸 제3자한테 줘가지고 제3자가 그 시멘트를 가지고 다른 물건 만들어 버렸다고 시멘트를 가지고 다른 물건 만들었을 때는 매도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미 물건 다 가버렸기 때문에 무슨 산? 동산, 시멘트. 뭐로 공시한다? 점유, 점유. 그래서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된 자재를 그럼 지금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냐면 누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일단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매도인이
누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근데 제3자가 제3자의 건물에 뭐가 된 거? 밥. 그 시멘트를 다른 제3자 물건 만들어붙다고. 시멘트를 써갖고 지금 시멘트 있다 없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매도인은 선임 무과실 제3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아까, 19번에 5번이나, 몇 번? 19번에 5번이나, 그 다음에 20번에 5번이나 같은 거지, 이거요. 매도인이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건물에 건축공자로 사용한 경우는, 그럼 이건 이제 누구께 되어버렸다? 제3자께 되어버렸지. 제3자가 매도인은 소유권 유보에 관해서 뭐 악일지라도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건물에 뭐한다? 부합한다. 되겠습니까? 예. 건물에 부합하고 매도인은 그럼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매수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1번. 자, 갑은 갑을병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뭐 갑을병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을과 병에 협의하지 않듯 배타적으로 섬유 사용한. 자,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그럼 자,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어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대 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부합한 거, 옳은 거. 을은 단독으로 전부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오. 근데 을은 병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X, X. 갑도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 점유할 수 있는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부? 전부. 인도는 무조건 전부다. 그다음 을은 자기 지분에 사용 부당이득만, 자 아까 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만 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 공동으로 청구해야 된다. OX, X.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억과 리얼. 자, 22번 갑니다. 갑을병인데 갑이 딱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과반수가 돼야 된다고. 자, 3명에서 임대된 경우 누구에서 임대? 3명에서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은 합의만으로 해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관리 6개 되라.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는 과다 말이지. 과라는 것은 몇 분의 1을 넘어야?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고. 근데 자, 누구? 을과 병은 딱 2분의 1이지. 을과 병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2니까 딱 절반이지. 과는 절반을 넘어야 된다고. 을과 병은 합의만으로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하려면 뭐 몇 분의 1을 초과해야? 2분의 1 초과해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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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비율, 지분만큼. X. 자, 그 다음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주권고. 자, 여러분,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뭐 돼야? 등기돼야 된다. 받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제3자에게 당연히 할 수 없고, 갑과 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정의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 제3자가 했습니다. 보존행위. 각자는 무슨 부? 전부 말소 있다.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 그 지분은 을과 병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기소한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23번 갑니다. 자, 여기는 을이 과반수입니다. 누가 과반수입니까? 을이. 공유하는 회색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 임대하고 정과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정명의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자, 주어는 뭐고 주어?
어리. 주어는 뭐고? 어리 병에게 임대하고 그 다음에 또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정명인으로 이전 등기하자. 자, 병에게 임대한 거 그대로 뭐다? 유효고 매매 계약도 그대로 뭐다? 유효. 어의 병에 대한 임대인은 X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5. 병이 갑에 대하여 X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부담한다. 됐습니까? 예. 아니, 죄송합니다. 자, 주어. 누구? 병은. 누구한테만 아까 차임 전부 준다. 을에게만 주고 갑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청구? 을에게 부당이득 청구. 다시 병은 차임을 누구한테 주고? 병은 차임을 누구? 을. 갑한수 3분의 2. 이 사람에게 차임 무슨 부를 주고? 전부를 주고. 됐습니까? 그럼 3분의 1 갑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을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한 부당이득을 부담하지 않는다. 짱 중요. 병은 누구한테 차임을 전부 준다? 을에게. 을에게 3분의 2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주고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3분의 1 부당이득. 그 다음 을과 정의 매매 계약은 계약은 남으면 일단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4번 갑이 X토지의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맞다. 꼭 기억합니다. 갑의 청구의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 동그라미 뭐 받지 않고? 맞다. 3번이 틀리고 4번 맞고 5번 자 1년 이상 계속 비용 부담하지 않는다. 몇 년 이상? 그럼 어른 파세요 할 수 있다. 지분 대금을 제공하고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형성권. 그 다음 여러분 그 오른쪽 가서 25번 옳은 것인데 1번 아까 해지. 해지는 공유물의 보존 OX, X, 먹고 관리, 가반수. 여러분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분 하나의 근저당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의 해당 근저당권은 뭐? 준공유. 여러분 그죠? 자, 요 고개 돌고 고개 돌고. 여러분 공동소유는 무슨 소유는? 소유권 한 개를 여러 명이서 가지는 걸 공동소유라고 그 외의 권리를 2인 이상 행사하는 걸 이걸 준공동소유란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친구 두 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빌렸다. 집에 전세권 설정했다. 갑과 을이 돈을 모아가지고 5천 5천 모아가지고 1억짜리 집에 전세권 설정했다. 준공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지상권 설정했다. 뭐 준공유. 아까 있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것도 뭐 준공유 되겠습니까? 무슨 권 이외에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매인 이상 2인 이상. 그럼 이건 하나의 근저당을 여러 명이서 설정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설정했다. 무슨 공유다? 준공유. 무슨 권 이외의 재산권을? 이외 재산권을 매인 이상 2인 이상 행사하는 거. 지상권이 똑같다. 한 개의 지상권인데 지상권자가 2명 이상이다. 전세권자가 2명 이상이다. 지역권자가 2명 이상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뭐? 준공동소유. 준공동소유다. 준공유라고 한다. 소유권 한 개를 2인 이상 이걸 그냥 공동소유라고 그러고 무슨 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매인 이상 2인 이상 되는 걸 이걸 뭐? 준공유. 무슨 공유? 준공유 하는 거. 그럼 3번 요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행하였다면 자 여러분 근데 제3자 명의로 등기되면 각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말소 청구인데 공유자 갑을 병인데 3명인데 갑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나머지 공유자는 갑의 지분을 모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말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면허 원인 무효 유인 등기가 해야 했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 상대로 전부가 아니고 누구 그 단독 명의자의 지분을 모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말소 청구. 그다음 가반수권자 단독으로 아까 공유 임대했다. 자, 아까죠. 가반수권자 단독 임대했다.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전부 가반수권자에게 전부 주고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고 가반수권자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소수지분. 거기에 4번. 가반수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가반수권자에게는 없고 아니 없고가 아니고 뭐 있고 죄송합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에게 가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 임차인에게는 없다. 소수지분권자는 조심해야 된다. 다시 임차인은 누구한테 전부 준다. 과반수권자에게 전부 주고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에게는 청구 못하고 임차인에게는 청구 못하고 누구에게 과반수권자에게 지분만큼 꼭 기억한다. 그 다음 포기는 여러분 포기는 포기 동그라미 하고 법률행위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뭐 해야? 등기해야. 요 27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개. 27번. 27번. 자, 27번. 자, 요거 27번. 요 갑 몇 분의 2? 5분의 3. 간단하게 과반수. 무슨 수? 과반수. 갑이 협의 없이도 병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수지분권자 을은 병에게는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소수지분권자는 을은 부당이득은 누구에게? 갑에게. 맞습니까? 예. 그럼 1번 O, 2번 갑이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한 차임을 을에게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예.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그지? 그럼 1번, 2번 같은 내용이지 뭐. 요거는 인도고. 뭐. 그 다음 3번 갑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다. 자, 을이 소수지분권자가 했다고. 임대한 경우는, 그럼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반을 이유로? 위반을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3번 짱 중요. 4번 을이 을은 소수지분권자 갑과 협의 없이 여러분 전부를 쓰든 일부를 쓰든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그렇지.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5번 갑은 가반수입니다.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등기를 마치면 갑의 초과한 부분만 무효.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잠깐 정리하면서 지상권. 그럼 여러분 다음 주는 그 쉬잖아요. 방학. 여러분 그죠?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그 방학인데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용인 물건, 담보 물건 조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한번 어디까지? 용인 물건, 담보 물건이니까 조금 많다. 근데 그까지 못 나가겠죠, 그죠? 욕심은 그렇다는 거지. 마음은 어디까지? 157페이지까지. 아, 2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까? 예. 용인 물건, 담보 물건. 거기는 이제 다 풀지 않고 이제 선별해서 풀겠지, 뭐, 그까지 하려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